What's your color? I wanna know. Oh, oh, oh. What's your color? I wanna know. Oh, oh, oh. What's your color? I wanna know. Oh, oh, oh. I wanna know. I wanna know. I wanna know. I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every color you like. I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every color you like. I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every color you like. I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every color you like. 라는 뜻을 가진 날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한국타운, 그러니까 한국인 마을, 코리안타운이 있는 홍천루 가까운 이 아이츠나잇 광장에서 한민족 축제라는 행사를 크게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 학교, 저희 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저는 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행사장에 왔습니다. 이런 게 정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팜플렛을 이렇게 주다가 거절도 당하고 또 그러면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도 파악하면서 또 한국 문화도 알리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총생 외교단 동아리는 이제 홍천루에 위치한 아이티나이라는 엄청 유명한 광장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둘러보시죠. 우선 여기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과 한국인의 동시 서명을 받고 있고 이 프로젝트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와 해외가 협력해서 같이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 독도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독도 배지를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저희 동아리에서 제작한 이제 위안부 관련 문구를 새겨놓은 팔찌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 관련 다양한 홍보지와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위안부 공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인 성금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네, 독도로 모인 성금들은 다 독도 경비대로 지불할 예정이고 위안부 관련 활동에서 벌은 수익금은
나눔의 집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께 직접 전달되거나 제1조선학교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거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이 행사가 한국인과 중국인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다 보니까 언어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저희 중국 친구한테 좀 많이 물어봐서 이런 독도 홍보지도 중국어로도 잘 번역할 수 있었던 결과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네, 홍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중국어 홍보지입니다. 아래는 독도에 대한 간단한 역사와 이것이 왜 한국 영토인지를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화이팅! 자, 현금을 구해왔습니다. 자, 현금 어떻게 구하셨죠? 지금 저기에 토플 사가지고 유치페이랑 교환을 해가지고 저기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 돼. 사우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한 200분 정도 이상의 설명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어오고. 네, 그렇군요. 이 그림은 제가 직접 동서 제작으로 그린 거예요. 이야! 이런 그림은 더 신기하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제 하나쌤 애교자만 주는 직접 패턴도 진짜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 사진 공사 어땠어? 아주 즐거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공사하면 느낀 점 같은 건 없나요?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남을 돕고 살자. 공사의 좋은 점은? 공사 훨씬 이롭죠? 세상에. 사람 마음이 선해진 날. 해봐요. 공사하면서 느낀 점? 세게 많이 버는 사람 많고 약간 유치원 같이죠? 몇 시간 동안 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요. 지금 애들이랑 공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한 8시간, 9시간 것 같아요. 다음. 아닙니다. 10시간, 9시간 안 했어요. 다음. 오늘 봉사하면은 봉사하면은 너 어떻게 힘들었어요? 뭔가 어떻게 힘들었냐고요? 그러니까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봉사. 덥다고요. 더운 거 빼고 다 없어요? 더러워요. 좀 쓰레기 치는 거 아주 어렵다. 네. 좀 어렵다. 네. 앞으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립시다. 네.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안녕 나는 BJ 킹. 그래 안녕 나 BJ 킹. 그래 안녕 나 BJ 킹. 그래 BJ 나와 그냥. BJ 킹 다요. 못해. 그래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